자, 둘째 시간입니다. 용어의 정의 이제 33페이지부터 합니다. 네. 자, 용어의 정의 총 6개 용어 중에서 네 번째 용어가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제가 줄여서는 이제 개공 이렇게 할 거예요. 강의할 때는. 네. 개업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줄여서는 중개업 등록, 중개업 등록에서 줄여서 그냥 등록을 한 자, 등록을 한 자를 전부 다 우리는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한 자의 종류, 즉 개공의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라고 우리가 첫째 시간에 했죠. 첫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분은 이제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후 등기는 상업등기소에 가서 회사 설립 등기를 마치고 그다음에 등록까지 하는 회사죠. 두 번째는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등록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이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지만 등록을 한 자죠. 세 종의 공통점이 전부 다 등록한 자예요. 등록한 자. 등록한 자죠. 따라서 시험 지문상에 개업공인중개사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하면 틀리죠. 왜?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도 개업공인중개사예요.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개공이고, 등록을 했지만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형태인 등록을 한 회사도 개공이기 때문에 그냥 등록을 한자 요것만 나와야지.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만 말한다 하면 틀리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되겠죠. 특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비생명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계약서를 쓸수 없기 때문에 회사를 대신해서 자연인이 일을 대신해죠. 그 자연인 중에서도 대표이사, 이사감사가 있는데 대표이사를 대표자라고 하고 이사와 감사를 묶어서 우리는 사원이라고도 하고 또는 임원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사원, 임원 같은 말인데 이사 감사를 묶어서 사원 또는 임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분들이 회사의 주인이고 이분들이 대신 중개 업무 하는 거죠. 네. 특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비교를 해볼 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수 있는 법인이 있어요. 이를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특수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이걸로 보지를 않습니다.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개공이 아니라 다른 법, 다른 법에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법인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농업협동조합법이 있는데 농업협동조합법 12조에 보게 되면은 농업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아도 농지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에 대한 중개업을 할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있죠. 누가? 농협이. 그러면 농협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 아니죠. 그렇지만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다른 법에 중개업을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법인체를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특수법인은 이 법에 규정된 개공이 아니라는 것만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설명만 들으면 되는 것이고, 35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 용어가 소속공인중개사가 나와요. 예. 다섯 번째 소속공인중개사. 중요합니다. 예. 별표 놓으시고 두개 해놓으세요. 소속공인중개사. 소속이란 중개업소의 취직을 소속이라고 하는데, 자격 취득을 한 자가 공인중개사죠. 공인중개사란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이 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리는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근데 자격을 취득했는데 뭐 했느냐? 개공에 소속을 한 거죠. 개공에 소속이 되게. 즉 개공이니까 법개공에 소속을 했건, 공개공에 소속됐건, 부개공에 소속됐건 이 중개업소에 취직을 한 사람은 우리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요. 자격 취득한 다음에 중개업소에 취직까지 한 사람을 소속 공인중개사. 근데 소속 공인중개사란 개공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어떤 일을 하느냐?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거나 또는이에요. 하거나
개공해 준 건물을 보조합니다. 개공해 건물을 보조해요. 그러면 소공의 종류는 어떤 개공에 소속됐건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소속된 자는 자동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따라서 공인중개사로서 법개공에 소속한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로서 공개공에 소속한 자도 소속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로서 부개공에 소속한 사람도 소속 공인중개사죠. 따라서 시험 질문상에 소속 공인중개사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한 공인중개사만을 말한다 해서 틀린 거죠? 여기에 소속했건 여기에 소속했건 여기에 소속했건 공인중개사로서 소속한 사람은 다 소속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이런 걸 주의하시고 매년 나와요 그게.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수 있는 일은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거예요. 수행하거나 여기에 꼭 들어가고 해야 돼요. 하거나 보조하는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수행도 할수 있고 또 뭐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보조도 할수 있다 이거죠. 중개업무 수행이라는 것은 물건 설명하고 계약서 쓰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보조한다는 것은 심부름이에요. 현장을 안내해서 물건 보여주거나 등기부 띄우는 일을 보조라고 하죠. 예. 수행하거나 보조한다는 거예요. 그럼 소속 공인중개사의 종류는 두 종류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법개공에 그것도 대표자 사원 임원이 된 사람이죠. 이를 임원, 임원을 사원이라고도 하죠. 이원, 삼원인, 임원 또는 사원인 소속 공인중개사.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법개공에 단순한 직원으로 취직했거나 공개공에 직원으로 취직했거나 또는 부개공에 취직한 사람도 있죠. 이를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릅니다. 고용인이라는 것은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고용인인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두 종류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두 종류의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공의 종류는 자격 취득하여 법개공에 이사 감사로 취직한 임원 사원인 소속 공인중개사도 소공에 포함.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법개공에 단순한 직원 또는 공개공 부개공에 단순한 직원으로 취직한 고용인인 소공도 소공에 포함되는 거죠. 공개공과 부개공 요두 개공을 우리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라고도 하고 또는 다른 말로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도 하는데 시험에서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런 말이 나왔거나 또는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런 말이 나왔으면 공개공과 부개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취직했건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취직을 한 사람은 다 소공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면 되겠죠.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즉 물건 설명하고 설득하고 계약서를 쓸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실무 교육을 미리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소공이 될수 있는 거죠. 실무 교육 받지 않으면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무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 중개업무하면서 꼭 알아야 될 법률 지식, 그다음에 중개 및 경영에 대한 실무. 중개 및 경영 실무, 윤리, 요 같은 내용을 배우는 게 실무 교육이죠.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소공으로 취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실무 교육 이수하고 나서 개공에 소속이 가능한 거예요. 즉, 취직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소공으로 개공에 취직했으면 바로 업무하는 것도 아니고 뭘 해야 되냐면 인장 등록도 해야 돼요. 즉,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청에 알려야 돼요. 요거 한 다음에 그때서야 업무를 개시하는 거죠. 그래서 소공은 공인중개사로서 개공에 소속을 한 자가 소공인데 이분은 중개업무 수행도 할수 있고 개공의 업무를 보조할 수가 있는데 중개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물건을 설명하고 거래 당사자를 설득시키고 계약서를 쓰는 행위를 중개업무 수행. 요런 행위는 하려면은 먼저 중개업체 취직하기 전에 이런 걸할수 있는 실력, 즉 실무교육을 받아야지만 되고 먼저 실무교육 받고 실무교육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체에 취직을 하고 나서 업무를 하기 전에 먼저 또뭘 하냐? 업무 개시하기 전에 바로 또 인장등록까지 또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과정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네. 매년 시험 나와요. 자, 그럼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 수행할 수 있다 해도 맞는 말이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용어가 마지막 중개보존입니다. 중개보존은 3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중개보존도 한 지문은 매년 출제가 되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개보존. 중개보존이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라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아닌 자인데 어디 갔느냐. 개공에 소속을 한 자예요. 그럼 이 개공은 법개공에 소속했건, 공개공에 소속했건, 부개공에 소속했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인데 개공에 취직을 한 사람을 중개보존이라고 해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은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선무 등 개공의 단순 업무 보조만 하는 거예요. 단순 업무 보조만 할 수 있어요. 보조. 즉 심부름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중개 보조는 중개 업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으니까 중개 보조는 물건 설명 못해? 못해. 거래 당사자를 흥정부처지고 설득시키는 중개 못해? 그리고 서류 작성, 계약서 쓰는 거, 이런 거 못해? 오로지 단순 업무 보조. 즉, 단순 업무 보조란 현장을 안내하는 일, 물건 보조는 일, 또는 일반 서무, 일반 서무라서 등기부 띄우는 일, 이런 것만 할수 있다 이거죠. 만일 개공이 이 중개 보조에게 계약서를 쓰게 했다든가, 그럼 이거는 등록증 대여가 되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에게는 이런 거 수행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개공은 중개보조원에게 요거를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개공은 중개보조원에게 뭐만 시키느냐? 요것만 시키는 거, 보조만 시키는 거죠. 이런 차이점을 꼭 기억해두셔요. 특히 시험 지문상에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해야지,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라고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 말장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개공에 소속이 되어 단순 업무 보조만 할수 있는 것이지, 개공에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공에 단순 업무를 보조한다 하면 틀린 거예요. 수행은 못하기 때문에 보조만 할수 있다는 거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셨어요. 그러면 중개 보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어요. 중개 업무 수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중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 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어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돼. 그렇지만 보조는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냐? 직무 교육은 미리 받아야 돼. 그래서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중개 보조원으로 될수 있는 거예요. 또한 중개 보조원은 단순 업무 보조만 하지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서류 작성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개 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도장을 사용할지 등록관에 알릴 의무가 전혀 없는 거죠. 왜? 중개 보조는 서명, 이름 쓰거나 날인, 도장 찍을 의무 자체가 일체 없기 때문이죠.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죠. 예. 요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이제 다 정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 6개를 다 정리했어요. 그러면 6개 용어의 정의 완벽하게 정리한 걸로 알고 이제 38페이지로 넘어가요. 제4절 중개대상물인데요. 중개대상물 바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해요. 38조. 제4절 중개대상물. 중개의 대상이 되는 물건, 즉 흥정의 대상이 되는 물건, 제가 물자 한 글자 쓴다 그랬죠. 이거 법 3조에 규정하고 있어요. 3조. 여기서 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은 개공만 중개업을 할수 있는 물건인데, 중개 대상물의 범위, 즉 종류가 법 3조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법 3조를 봤더니 공인중개사법 3조에는 뭐라고 되냐면 중개 대상물의 범위 해놓고 조문다지게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 1. 토지. 중개대상물이죠. 부동산. 2. 건축물. 중개대상물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그 밖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에 고착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토지와 그 위에 고착되어 있는 물건을 분리하게 되면 그 물건이 파손되는 거죠.
그 때문에 토지에 단단하게 붙어 있는 그런 물건들을 합쳐서 우리는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고, 토지 정착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거죠, 요거. 그래서 그 밖에 앞에 있는 것은 요게 대표적인 예니까. 근데 토지의 정착물은 건축물이 대표적인 예고, 그 밖에도 또 있어요.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 대상물이 되는 토지의 정착물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 있죠. 수목이라는 것은 한두 그루의 나무를 수목, 여러 그루의 나무를 수목의 집단. 근데 수목의 집단 둘레 울타리처럼 꼬이고 내꺼 이렇게 표시한 것을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라고 하고, 이것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법 3조에서 보면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 해놓고 3. 또 해놨어요. 그 밖에 또 있대요. 그 밖에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해놨어요. 그러면 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물도 중개대상물이지만 요거 1, 2번 요거 말고도 또 있다 이거죠. 그 밖에도 또 대통령 령에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도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럼 대통령 령을 봤더니 대통령 령 2조를 봤더니 거기에 중개대상물에 보면 해놓고 법 제3조 3호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해놓고 두 가지가 있어요. 1.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임목. 즉, 임목이라는 것은 수목의 집단이 있는데 이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별도로 소유권 보전 등기까지 하면 이를 임목이라고 하고, 임목은 터전은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임목. 두 번째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3. 그다음에 광업재단. 광업재단. 야, 요것도 중개대상물이래요. 그럼 재단 덩어리를 등기한 거죠. 공장 운영에 필요한 공장 토지, 공장 건물, 기계를 묶어서 하나의 권리로 등기한 재산 덩어리. 광업재단이란 광산을 운영할 때 필요한 광업권과 광산 토지, 광산 기계, 차량 뭐 이런 걸 묶어서 등기한 재산 덩어리. 자, 요런 것들도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중개대상물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합쳐서 다섯 가지가 중개대상물이고, 이걸 우리 줄여서 토, 건, 입, 공, 광 이렇게 외웠었죠. 예. 예, 다섯 가지가 바로 중개대상물이에요. 그럼 요 다섯 가지 중개대상물 중에서도 토지와 건물, 요 토지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과 같죠? 예.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과 같아요. 근데 요건 민법에 규정된 부동산이 아니죠. 그렇지만 토지 건물이 아니데도 불구하고 등기나 등록돼 있는 물건을 우리는 합쳐서 준부동산 또는 의제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요 일부 준부동산도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 거죠. 근데 중개대상물 중에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라는 준부동산도 중개대상물에 포함되는데 모든 준부동산이 중개대상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외에 나머지 준부동산, 예를 들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굴삭기계, 중장비 이런 건 등록이라는 방법으로 공시된 준부동산이지만 여기 법령에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아니죠. 또한 어업재단, 항만재단도 등기라는 방법에 의해서 공시가 된 물건이지만 토건, 입건강이 아니죠. 그러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중개대상물은 민법에 규정된 토건 두 가지 부동산과 그 외에 일부 입건강이란 일부 준부동산이 포함되는 거지 모든 준부동산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죠. 네. 자, 그럼 이와 같은 다섯 가지 물건은 개공만이 준겁을 할수 있는 물건이고, 개공이 아닌 사람이 준겁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물건이 바로 중개대상물 다섯 가지죠. 그러면 이 다섯 가지 물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39쪽에 있어요. 그럼 39페이지 중개대상물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 중개대상물의 내용. 중개대상물의 내용, 그 말은 토건 입건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토지부터 보는 거죠. 예. 토지, 땅이죠. 땅. 토지는 중개대상물이죠. 이 토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지목이 뭐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대지도 있고. 그 중에서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중개대상물 토지 중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지도 포함돼요. 공유수면은 바다 또는 물을 말하는데, 이 공유수면을 땅으로 메꿨죠. 누가? 개인이. 그냥 공짜로 메꾼 게 아니라 국가에 돈 내고서 준공 허가받아서 매립한 지역을 우리는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고, 공유수면 매립지는 이제 사유 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산 앞바다 정주원씨가 준공 검사 받아서 땅으로 메꾼 지역 같은 경우도 공유수면 매립지죠. 이거 중개대상물이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중개대상물처럼 보이지만 토지가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냐면
개토권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39페이지, 요거 이제 39페이지 보는 건데, 39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거기 아주 중요하니까 대토권이라고 있을 거예요. 대토권은 이건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토권, 이건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왜 아니다? 뭐 이거 다 알겠죠. 뭐 하도 강의를 여러 번 많이 했으니까. 이거 택지개발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죠. 그리고 어떤 토지를 대신 받을지 특정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라는 거 꼭 알아두면 되겠네요. 예, 넘어갑니다. 한 장 넘으면 토지의 거래가 나와요. 토지의 거래는 필지 단위로 거래되겠죠. 토지의 거래는 무슨 단위? 필지 단위로 거래한다. 필지라는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죠. 번지를 말합니다.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필지 단위로 거래가 되는데, 근데 이 거래 종류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거래가 있죠. 소유권에 대한 거래와 저당권의 거래와 그 밖에 거래, 그 밖에 거래. 그럼 소유권에 관한 거래는 두 가지가 있죠. 매매 거래, 또 교환 거래. 요거는 반드시 이건 필지 단위로 거래해야 돼요. 그리고 저당권 거래. 요 같이 소유권과 저당권의 거래는 반드시 필지 단위로 거래돼야 되므로 필지 단위로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저당권 거래는 일필지의 일부는 거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필지의 일부는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특정할 수 없으니까 어느 부분만을 거래하는지 정확하게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필지 일부를 거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필지 일부를 거래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필지 일부를 거래하려면 번지를 안 하죠. 예. 분필하게 되면은 분필해야지만 거래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요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00번지 토지라고 할게요. 그럼 이게 몇 필지예요? 한 필지지 뭐. 그러면 이걸 전체를 한꺼번에 매매, 교환, 저당권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일부만 요만큼만 빼서 별도로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저당권 거래 못 한다는 거죠. 그럼 요만큼만 별도로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저당권 거래 하려면 요만큼만 빚금진 부분을 별도로 번지를 100-1번지 이렇게 번지를 나눠야지만 그때서야 매매 거래, 교환 거래, 저당권 거래가 가능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지만 일필지 일부라 하더라도 기타 거래. 기타 거래니까 용익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사용하고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하죠. 용익 거래. 용익 거래는 네 가지가 있죠. 용익 거래 중에서 물권 거래, 지상권 거래, 지역권 거래, 또 하나 있죠. 전세권 거래. 그다음 용익 채권 거래가 있죠. 임대차 거래.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필지 일부도 가능해요. 일필지 전부도 가능하지만 또는 일필지의 일부 거래도 가능하죠. 일부 거래도 가능. 왜요? 일필지 일부만 요만큼만 빼서 이게 전체가 일필지인데 그래서 일필지 요만큼만 빼가지고 별도로 지상권 거래할 수 있잖아요. 지상권 빌려가지고 나무를 심게 할수 있잖아요. 나무를 심어도 일필지 일부만 빌려갖고 물꼬를 터서 자기 땅에 편익을 얻어도 되잖아요. 일필지 일부만 빌려서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반납하면 되니까 일필지 일부만 농경지 쓰기 위해서 임대차 거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용익 거래는 필지 전체를 거래해도 되고 일필지 일부만 거래도 돼요. 이거는 분필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차이점을 좀 알아두면 되겠네요. 예. 자, 요와 같은 내용 설명을 제가 1, 2월달 과정 기초 과정 때도 상세히 설명드렸으니까 이제는 예, 시험장에 갈 때까지 영원히 이런 설명을 안 해요. 기초 설명들은 다 끝난 거니까. 예. 그리고 혹시 새로 오신 분이 있을까 봐 이런 기초 설명도 드린 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건이 교재 40쪽에 있는 양가로 2번.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사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오죠. 여기다 별표 세 개 넣으세요. 건축물. 그 밖에 또 있다 이거죠.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토지의 정착물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고착되어 있는 물건으로서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고착된 물건을 임의적으로 분리하면 물건이 파손되거나 또는 물건의 생명력이 잃게 될 정도로 그 토지에 단단히 붙어 있는 그런 물건을 합쳐서 우리는 토지 정착물이라고 하고 토지의 정착물의 대표적이니까 바로 건축물이죠. 그럼 그중에서 이제 건축물부터 볼 거예요. 건축물부터. 자, 건축물부터. 그래서 1. 건축물에 대해서 봐요. 시험은 이 건축물에 대해서 하마다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건축물, 주택은 건물이 되는데,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대법원 판례에서는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되는 거예요, 민법상. 민법상 건축물이라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다 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거죠. 중요할 것은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은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하면 틀린 거죠. 건축법상의 건축물 중에서는 최소한도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 그다음에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벽,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둥, 지붕, 벽, 기둥 이게 있어야지만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로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분양권, 입주권 이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로 한정한다 하면 틀리는 것이고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한다라고 해야지만 맞게 되는 거죠. 그럼 민법상 건축물로 한정한다 해야 되는데 민법상 건축물은 크게 보면 둘로 나눠지죠. 민법에서 이종근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민법상 건축물, 즉 민법에 규정된 건축물은 건축이 완공된 경우, 완공된 건축물. 이것도 중개 대상물이 되고, 그다음에 완공되지 않았어요. 완공되지 않았지만 미완공 상태의 건축물도 중개 대상물 되는 거죠. 그럼 완공된 건축물은 건물이 다 지어졌다 이거죠. 그럼 건물이 다 지어졌으니까 재산적 가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재산적 가치가 있잖아요. 재산적 가치. 그러니까 완공된 건물은 당연히 중개 대상물 되는 거예요. 근데 완공된 건축물은 건축 허가를 받아서 완공이 됐건,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완공이 됐건, 다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 되는 거죠. 그래서 무허 건축물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옥탑방인데, 옥탑방은 건축허가 안 나와요. 근데 보면 2층 집에 보면 거의 다 옥탑 짓고 있죠. 집주인이 뭐세 하나 주려고. 그렇지만 이 옥탑방은 건축허가 안 나와요. 건축허가 내주면 옥탑방 무작위져가지고 밑에 다 부서져요. 그렇기 때문에 야금야금 몰래 짓죠. 그렇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 거래에서 임차인이 거주하죠. 그래서 허가 건축물이건 무허 건축물이건 다 중개대상물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완공된 건축물의 거래는 동단위로 거래되는 거예요. 동단위로 거래되는 거죠. 동이라는 것은 한 채, 두 채를 말하는 건데 동단위로 거래된다. 동단위로 거래된다. 그렇지만 일동 건물의 일부라 하더라도 즉방한 칸이라 하더라도 거래할 수 있어요. 이 같은 방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 상관없어요. 아파트도 현관 들어가면은 거실이 있고 방이 한네개 있어요. 그방 하나하나 따로따로 임대차 거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방한 칸이라 하더라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췄으면 이것도 임대차 거래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완공되지 않은 거가 있어요. 건물이 아직 완공 안 됐어요. 미완공된 상태, 아직 건축을 시공 자체도 하지 않았어요. 또는 시공을 시작은 했지만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이것도 중개대상물이 돼요. 이와 같은 미완공의 건축물을 우리는 장래의 건축물이라고 불러요. 장래의 건축물. 그럼 장래 건축물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아파트 분양권. 분양 계약 체결하면은 분양권 취득하죠. 이때 분양 계약 체결할 때몇 동, 몇 호, 동호수가 다 지정돼서 분양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분양 계약 체결할 당시는 아직 건물 짓지도 않았어요. 모델하우스 경복부만 보고 내부 구조만 보고 계약하죠. 그래도 재산적 가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개대상물 된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조합 입주권도 중개대상물 돼요. 몇 동, 몇 호, 동호수를 다 지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면,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계약이 체결되면은 동호수가 다 지정됐으니까 이게 바로 장차 건축될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이 된 거죠. 선정. 됐단 말이에요. 선정된 거예요. 선정된 지위라고 하죠. 이것도 장래의 건축물로서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입주권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입주권 중에서
중개 대상물이 되지 못하는 입주권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특정 기일에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된 게 아니라 선정 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 이런 것들은 아직 동호수가 지정된 게 아니죠. 동호수 아직 지정 안 됐잖아요. 지정 안 됐고 분양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분양 계약이 체결됐다면 동호수가 다 지정됐기 때문에 이건 다 동호수가 지정됐기 때문에 입주자로 선정이 된 지위예요. 이건 중개 대상물이에요. 참고적으로 분양 계약이 체결됐다가 입주권이 분양 계약 체결했어요. 분양 계약 체결했다가 분양 계약이 취소됐어요. 분양 계약이 취소가 됐다 하더라도 몇 동 몇 동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완공이 됐어요. 이런 경우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죠. 그럼 시험 질문상에 그냥 입주권 이렇게 나왔을 때는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입주권도 있고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입주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주권인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하면 맞는 거예요. 왜? 될 수 있기도 하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모든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하면 틀리는 거죠. 분양 계약이 체결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되지만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 이건 분양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입주권도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하면 맞죠. 왜?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구분해서 알아두세요. 매년 나와요. 자, 이와 같이 건축물은 중개 대상물인데 완공이 된 건축물이건 완공이 되지 아니한 장래 건축물이건 분양 계약이 체결된 이런 것들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주의할 것은 주의할 것 이게 중요해요. 중개 대상물처럼 보이지만 중개 대상물이 아닌 거. 일단 상가 권리금. 상가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죠. 왜? 종전에 장사든 사람이 쓰던 에어컨 비품과 같은 유형물에 대한 그대로 쓰게 해주면 될까? 또는 그 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영업상의 노하우라든가 또는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해냈다든가 이런 것들 무형의 재산적 가치니까 이거는 중개 대상물 될 수 없다는 거 매년 시험 나와요. 또한 토지의 정착물처럼 보이지만 아닌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보면 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이에요. 조립식의 세차장의 구조물은 이거는 볼트 형태로다가 딱 벽을 만들어 놓고 옆에 물 튀지 않게 칸막이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볼트를 풀면은 칸막이가 해체되고 볼트를 다시 칸을 세우고 볼트를 조이면 칸이 다시 생기는 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은 이거는 토지의 정착물도 아니에요. 토지의 정착물도 아니고 건축물도 아니에요. 건축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다가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예. 예. 사실 시험은 거의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거의 다 나와요. 예. 자, 여기선 판례가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판례를 잠깐만 볼게요. 판례 교재 42페이지에 있어요. 거기서 분양권 별 펴놓으세요. 판례는 전부 다 시험 나오니까 분양권 즉 읽어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로 규정된 건물에는 기존의 건축물 즉 기존의 건물에서 완공된 건축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장래에 건축될 건물도 포함된다. 아직 건물 짓지 않았지만 나중에 건물이 완공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건물도 포함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특정 동호수라는 것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그 말입니다. 피분양자로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분양권은 그 건물이 완성 전이라 하더라도 장래 건축 예정인 건물로 보고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2번 건축이 완료된 주택조합 입주권도 중개 대상물 됩니다. 자, 이 사건 분양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이미 건축이 완료가 되었대. 건축이 완료가 됐으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되는 거예요. 건축이 완료되어 있던 상태였고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 사업에 의하여 건축되는 것으로서 건축 이전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세대 수가 객관적으로 지정이 확보되어 있어서 그 말은 전부 다 동호수를 다 지정하여 입주권에 대해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그 말이죠. 향후 추첨을 통해서 특정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 목적물이 확정되게 하는 것일 뿐이 사건 분양계약은 이 사건 아파트의 종합원 분양 세대 중 당초 조합원과의 조합 가입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시행 대행사인 재개발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행사 되게 보면 이제 재개발 조합 같으면은 삼성건설 뭐 이런 데를 뭐 시행사를 정하죠. 예, 그런 데서 시행사인 가인주택 건설 주식회사가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32평짜리 딱한 세대, 딱한 세대 남아 있는 거, 딱한 세대 대상으로 하는 것인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분양 계약의 내용대로라면 원고와 조합 가입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 있었던 조합원을 대신하여 조합원으로서 세대들 중 32평 한 세대를 당연히 분양받게 되는 것이다. 다 분양됐고 딱 하나 해지돼서 딱 하나 남아 있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다시 그걸 분양 계약을 또 다시 재개발하건 이미 동호수가 다 지정돼 있는 상태라 이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 분양 계약 대상 아파트 동호수가 특정돼 있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양 계약이 이 사건 아파트 중 분양이 보장되어 조합원 분양 세대로서 당초 조합원과의 조합 가입 계약 해지로 시행 대행사가 확보하고 있다는 32평짜리 딱한 세대 남아있는 거, 이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어요. 있고, 그 체결 당시 이미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또한 완료가 됐어요. 건축이 완료됐으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죠. 완료되어 있던 상태에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분양 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 세대 중 32평짜리 딱한 세대는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본다 이거죠. 이게 바로 분양 계약이 체결됐지만 그 조합원의 지위를 취소해 갖고 건물이 완공이 된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딱 하나 남았다 이게. 하나 남았으니까 이게 정해지 않다 하더라도 딱한 세대 남았으니까 이걸 계약하는 순간 당연히 이건 이미 다른 건 이미 동호수가 다 적용돼 있고 하나만 남았으니까 당연히 어떤 건지 알수 있기 때문에 알 중개 대상물이 되고 또한 건물도 완공이 된 입주권이기 때문에 분양 계약 취소된 입주권도 중개 대상물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3번 아파트에 분양 예정 3번 판례 보세요. 그것도 별표. 아파트의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입주권은 이건 중개대상물이 아니라 이거예요. 즉 특정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즉몇동몇호 지정된 게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추천기대 신청을 하여 당첨이 된다면 분양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이러한 입주권은 공인중개사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중개대상물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직 동호수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개발 조합 입주권이니까 이거는 추첨기에 추첨에 참가해서 당첨이 됐을 때 추가 공사 부담금 더 내고 분양 계약을 체결해도 되고 분양 계약 체결하지 않아도 되는 잠정적인 지위를 가리키는 데 불과한 아직 미분양 계약 체결된 입주권은 중개 대상물이 될수 없다 이거죠. 그 밑에 세차장 구조물 중개 대상물이 될수 없다 그랬고 오른쪽에 상가 권리금 중개 대상물이 될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시험에서 상가 권리금 이렇게 나오지 않고 이걸 풀어서 나와요. 상가 권리금 볼게요.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도 별표 하나, 상가 권리금도 별표 하나인데, 상가 권리금 봅니다.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에 대한 대가, 이와 같이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고 나와요. 이게 바로 상가 권리금의 뜻이에요. 중개 대상물로 볼수 없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보셨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에서, 그 다음에 또 이제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 대상물 되는 것은 건축물 외에 어떤 거 있냐면은 다시 앞으로 잠깐만 넘어올까요? 교재 41쪽 위에서 한 12번째 줄 보면 반가로 2번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에서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잠깐 봅니다. 자, 토지의 정착물 개념, 토지의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돼 있어서 이동할 수 없는 물건으로서 거래 개념상 계속적으로 토지에 부착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냥 토지에 고착되는 물건 전체예요. 근데 종류는 되게 많아요. 그 밑에 토지의 정착물은
예로서는 건축물도 들어가고 수목 한두 그루의 나무는 수목이라고 해요. 그것도 들어가고 수목의 집단 여러 그루의 나무도 해당되고 명인망법 같은 수목의 집단도 포함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한 수목의 집단 소유권 보존 등기한 수목의 집단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임목이라고 하죠. 이것도 토지에 정착되는 물건이에요. 그 밖에도 축대, 담장, 교량 등도 있다. 그러나 가식의 수목이나 임시로 옮겨 심기 위해서 잠시 심어놓은 나무. 예를 들면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잠시 뭐 가로수를 옮겨놓는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암석, 토사, 조립식의 세차장 구조물 등은 토지의 정착물이 될수 없습니다. 근데 동그라미 3번 중개 대상물 해당 여부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건축물 그다음에 임목은 이 법에 중개 대상물로 직접 규정하고 있죠. 즉 건축물 그다음에 임목 이거 중개 대상물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외 나머지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 대상물이 될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명문의 법 규정이 없다 이거예요. 단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원에서 토지와는 독립된 중개 대상물로 인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는 명인방법 같은 수목의 집단, 요게 판례에서 추가로 인정되는 중개대상물이에요. 결국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건축물, 임목, 그 다음에 명인방법 같은 수목의 집단, 요세 가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 밖에 나머지 토지의 정착물에 대해서는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암석, 토사, 가식 수목, 수목 집단, 농작물, 명인방법 갖춘 농작물, 미분리과실, 명인방법 갖춘 미분리과실 등은 토지와는 독립된 중개대상물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토지의 정착물 중에서 중개대상물이 되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건축물, 두 번째는 임목, 세 번째는 명인방법 갖춘 수목입니다. 나머지는 거래 대상은 돼요. 팔고 살 수는 있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수목을 매매하도록 중개했다 하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가 아니라는 거죠. 왜?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또한 수목이나 농작물에 대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거래 알선하고 보수를 받아도 이는 중개업이 될수 없는 거죠. 왜?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예.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쪽 양가로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목 그 다음에 한장 넘어가가지고서 44페이지에 있는 양가로 4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요거는 중개대상물이다라고만 알면 돼요. 별도의 내용이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뿐만 아니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도 중개대상물이다. 요 정도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읽어보든가 말든가 그냥 마음대로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교재 42쪽으로, 46쪽으로 넘어가세요. 46쪽.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자,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는 것은 개공만이 중개업을 할수 있는 물건이 되기 위한 요건이라는 거예요. 그첫 번째가 양가로 1번 법정 중개대상물이어야 됩니다. 즉, 개공만 중개업을 할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법정 중개대상물, 토건, 입공광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중개대상물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니라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계, 동산, 수목 집단, 이런 건 거래를 할 수는 있지만 중개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개업을 하더라도 이거는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처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 선박, 항공기, 수목, 농작물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거래 알선하고 보수를 받아도 이건 중개업이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니니까 무등록 중개업도 아니야.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니까 처벌 대상도 아니라는 뜻이죠. 예. 자, 그다음에 양가로 보면 사적 소유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물건. 요 다섯 가지 물건이면서 사적 소유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적 소유물이라는 것은 개인 부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 부동산이면은 이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건 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토지건 또는 가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건 사적 부동산이면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개 대상물이에요. 그래서 사적 부동산. 그러면 사적 부동산이면 중개대상물 되는데. 근데 사적 부동산이 아닌 거. 어떻게 보면 반가로 2번 46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사적 거래가 불가능하여 중개대상물이 될수 없는 경우.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유재산. 국유재산이라는 것은 국가 소유 재산을 말하는데 청와대 건물, 덕수궁 건물, 비원 건물, 창경궁 건물, 도청 건물, 서울시청 건물, 고속도로, 지방국도
이런 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해당돼. 그렇지만 국가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거래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47페이지 미채굴 광물. 채굴되지 않은 땅 속에 있는 광물은 채굴권이 국가에 있어요. 따라서 내 땅 밑에 땅 속에 있는 광물도 내가 못 캐는 거예요. 캐려면 국가로부터 채굴권을 사와야 돼. 그게 바로 광업권이에요. 따라서 토지는 중개 대상물이지만 땅 속에 있는 채굴되지 않은 광물만은 별도로 중개 대상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 무주 부동산이에요. 무주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인이 없는 부동산. 그건 국유로 보기 때문에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포락지. 포락지라는 것은 과거에는 사유 농경지였어요. 근데 이 사유 농경지가 옆에 하천이 있었는데 비만 오면 하천이 범람해. 그래서 이 사유 농경지가 물로 잠겨버려. 물로 잠겨버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네. 그러다 보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물에 잠겨져 있는 이 땅을 수용을 해.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거로 소유자가 바뀌었어. 그래서 포락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수용한 물에 잠긴 지역의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사유게 아니야. 개인게 아니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죠. 물이 다 빠져가지고 다시 농경지 땅으로 다시 회복됐다 하더라도 이미 국가나 지자체에 수용되어 버렸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자, 이와 같이 다섯 가지 법에 규정된 물건이면서 사유 부동산이면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국가 거라든가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중개행위 개입이 가능도 해야 돼요. 아무리 토지 건물이면서 아무리 사유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중개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 즉 상속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 이런 건 중개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토지 건물도 갖고 계셔요. 사유 거야. 근데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자식이 그대로 상속받지 누가 중개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가 불가능한 상속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또는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 이런 거 중개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중개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서 흥정을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흥정을 붙일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그게 바로 공짜로 주는 증여 대상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개인이 개인한테 공짜로 주는 것을 증여라고 하고 개인이 국가에 공짜로 바치는 것을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데 공짜 대상인 부동산은 흥정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공짜로 주면서 뭘 또 흥정을 붙여 들어가나 필요 없죠. 그래서 상속 대상 부동산, 경매에 붙여진 부동산,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 증여 대상 부동산은 중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속받은 부동산, 증여받은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 상속을 받았어요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이 부동산을 다시 팔 수는 있죠? 이때는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럼 주의하세요. 상속이나 경매나 공매나 증여 행위는 중개가 개입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대상 부동산, 경매 대상 부동산, 공매에 붙여진 부동산, 증여 부동산은 증여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상속을 받은 부동산, 경매나 공매에서 낙찰받은 부동산, 증여로 받은 부동산은 중개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이 된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죠. 자, 한 장 넘어가면 48페이지에 중개 대상물에 해당하는 여부를 제가 정리해놨어요. 일단 중개 대상물이 되려면 다섯 가지 법정 중개 대상물이어야 된다는 거, 다섯 가지 법정 중개 대상물이 아니면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다섯 가지 법정 중개 대상물이면서 또한 사법상 거래가 가능한 사유 부동산이 된다는 거, 따라서 아무리 중개 대상물 다섯 가지라 하더라도 사유 부동산이 아니면 중개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법정 중개 대상물이면서 동시에 사법상 거래가 가능한 사유 부동산이면서 중개 개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 중개 개입이 불가능하면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상속받은, 증여받은, 경락받은 부동산은 중개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걸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용어의 정의 중에서도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다섯 번째 소속공인중개사, 여섯 번째 중개보조원에 대한 용어 정의했고 중개대상물의 종류 다섯 가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건축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어요. 중개대상물에서는 건축물에서 문제가 나오니까 건축물 제가 설명드린 거는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교재 69페이지 제5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와 6절 공인중개사 제도 요거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거에서도 두 문제가 나오니까 다음 시간 기다려주세요.